굿모닝, 굿모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매일 아침 만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늘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어제 여러분에게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해드렸어요. 어제 편을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매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눴으니까 꼭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창조 질서의 진리를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면서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회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도록 하신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이토록 세 가지 단계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셔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릴 수가 있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조건적 특권과 조건적 사용권을 이해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눌게요. 조건적 특권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혜택과 특권입니다. 그리고 조건적 사용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소유권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사용권이에요. 그런데 이 둘 다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즉 수직적 회복을 통해서만. 잠시만요. 여러분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의 수평적 관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속박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놀라운 권능과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매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는 더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상세히 나누고 있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절대적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과 현실에 선포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밑에 자막이 나갈 테니까요. 이거를 꼭 보시면서 같이 믿음으로 보시면서 선포해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사탄아,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세상과 현실아,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상과 현실 위로 높여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 숨까지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붙잡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믿음의 선포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결핍증, 예수님 결핍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죽은 믿음, 적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성량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어디에 써놓으시고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이 아플 때, 아니면 여러분 현실이 꽉꽉 막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과 현실에 선포해 주세요. 어떤 믿음이냐고요? 제가 항상 영어로 말씀드렸죠. I'm better than this because of Jesus.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낫다. I'm stronger than this because of Jesus.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강하다. 맞아요. I'm better than this because of Jesus. I'm stronger than this because of Jesus.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원하세요. 마귀는 우리가 포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기 원하시며 그렇게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창조 질서의 회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이미 나눈 것을 제가 또 나누고 또 나누는지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눌게요. 오늘 한 줄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편은 세 번, 네 번 더 시청하시고 앞서 나는 믿음의 선포 자막 나갔으니까 그거를 감사 노트에 적으시고 아니면 어디에 써가지고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진짜 힘드실 때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 내 것으로 만들고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행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거를 100번 외치며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로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할까요? 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포가 저의 중심의 고백에 선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도록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이번 주 목요일 좋아요 생방송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최선 다해서 풀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따뜻한 커피 나누며 아버지의 더 따뜻한 마음을 배우는 우리 드루의 커피 타임은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루의 커피 타임 함께 하시면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